특별히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대안교회 귀한 가족들이 함께 하셨습니다. 경건과 학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설립된 학교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어른이 되면 자연히 세상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.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배워야 되겠고 아버지가 되어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뭔가를 배워야 하고요. 어른은 더더군다나 어려워서 어른이라는 말 듣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.